화물 종사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성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적성 검사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운전면허 서비스에서 적성 검사 면허 갱신 항목을 선택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에 전화로 문의하여 예약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예약 및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성 검사를 받을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신분증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한 매, 수수료, 시력 교정 도구입니다. 검사 항목에는 시력 검사, 청력 검사, 신체 검사, 그리고 인지력 테스트가 포함되며 검사 결과는 당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할 수 있지만 불합격 시에는 재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험 응시 전에는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 교육을 8시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거나 각 지역의 교통안전공단 지사에 전화로 예약할 수 있으며 비용은 약 2만에서 3만원입니다. 교육 내용은 화물운송 관련 법규, 안전운전 및 사고 예방, 서비스와 고객 응대 방법이 포함되며 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이후에는 화물 종사자 자격 시험에 접수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시험일을 확인한 후 접수할 수 있으며 직접 교통안전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응시료는 약 만에서 만 5천 원이며 각 지역별 시험장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되므로 미리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과목은 화물운송 관련 법규, 안전운전 및 사고 예방, 고객 응대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관식 사지선 다형 문제로 총 40문제가 출제되며 24문제 이상 맞춰야 합격합니다. 시험 준비는 기출문제를 풀어보거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문제집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시험 응시 당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30분 전에 시험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시험 시간은 약 1시간이며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입니다. 결과는 시험 당일이나 2에서 3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역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발급 비용은 약 만원이 필요하며 신분증, 적성검사 합격 증명서, 교육기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증 발급 후에는 화물운송회사에 자격증을 제출하고 등록해야 하며 필요시 회사에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 취득 후에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성검사 예약 및 접수 검사 진행 및 결과 확인. 2. 화물 종사자 교육 예약 및 8시간 교육 이수. 3. 시험 접수 및 준비 기출문제 풀이. 4. 시험 응시 및 합격 확인. 5. 자격증 발급 신청 화물운송회사에 등록. 6. 정기 교육 이수 및 근무 시작. 이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준비하면 화물 종사자 자격증을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